그때는 몰랐죠. 근데 그게 제가 금융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거든요. 표도 학점도 스펙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영업 경험을 살려서 큰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사람을 많이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배웠던 뭐 비즈니스 매너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보험이든 카드든 은행이든 증권사든 간에 기본이 되는 것은 영업입니다.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서 영업 기회를 살려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. 금융영업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은 여러분이 도서관에 앉아서 쌓을 수 있는 지식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. 여러분이 어느 순간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아무래도 이번 교육 과정을 듣는 분들이 거의 다 사회초년생이나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꼭 교육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